전용록 감독님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 생각나시죠? 아주 많이요. 그렇죠. 전용록 감독 어머님께서 부르신 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옛날 생각나요. 불러주시네요. 고마워요. 네. 가슴이 먹먹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전용록 씨하고 한 동네 같이 살았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 중에 가끔 농담 삼아 영로가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제가 두 살 더 먹었지? 그 왜 세 살이니? 이 노래 들으니까 괜히 정말 가슴 한 켠이 서늘하네요. 예. 아, 백설이 선생님의 네. 그 노래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지원 씨, 최우진 씨 두 분의 노래 너무나 멋졌는데요. 심사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은 제가 볼 때 이 헬로트로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예. 원래 팀이었던 것처럼 듀엣이었던 것처럼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요. 굳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두 분이 파트를 공평하게 나누셔서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몇 부분 정도는 두 분이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호평이었어요. 호평.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셔. 이번엔 알고 보니 심사위원. 네, 재즈의 되게 블루지한 감성에 이제 정통 트로트의 창법이 더해지니까 이게 정말 찰떡궁합 조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끝처리까지 감정이 저는 더 갔으면 좋겠는데 끝처리에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1차에서 점수가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위권 탈피를 위해서 팀원들 연습할 때마다 금잔디 프로 서포터가 계속 찾아가서 그래요? 뭐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무대 만족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전형적인 전통 트로트 음악을 글로벌적인 어떤 편곡으로 음악으로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거 싸다 나른 것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배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아직 점수도 안 나왔는데 약간의 네. 설레발이 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서른도 감독님, 설레발은 좀 금물 아닐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친구가 이 노래를 소화하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이 정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요. 예. 우선 헬로 트로트 이 글로벌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키는 무대에 가장 좀 적합한 노래와 무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선곡도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덕화 마음도 좀 울렸던 아주 감동의 감성 보컬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전용록 감독 팀을 이길 수 있을지. 떨려. 멀지는 하기 싫은데. 자, 점수 보여주세요. 자, 전용록 팀 857점 그리고 서른도 팀의 점수. 서른도 팀의 점수 보겠습니다. 857점. 857점 동점입니다. 동점. 아니 이럴 수가. 뭐야? 똑같아. 우리 잘했다. 서른도다. 어떻게 동점이야? 어머나. 857점 동점입니다. 동점. 아니 이럴 수가. 아 네. 이렇게 되네요. 야 가능한 거야? 동점이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요. 자 국내 심사위원 해외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서 산정을 했는데 동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성 보컬 팀 두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